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오늘 전복으로 만드는 세 번째 요리, 전복 만두를 해볼 거예요. 이 전복 만두는 의궤라는 궁중에 그 옛날 문헌에 보면은 생복 만두탕이라 그래서 나오는 음식인데요. 오늘은 그냥 생복 만두를 해서 잣간장에다가 찍어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게 생복 만두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료 한번 보시면요. 전복이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생복이라 해요. 옛날에는 전복 그러면 다 말린 전복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으로 살아있는 거에는 생복이라고 생자를 붙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있는 전복을 익혀야 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산적처럼 일단 좀 익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복의 냄새를 없애고 그러기 위해서 파하고 생강하고 여기 청주하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명으로 제가 오늘은 삼색 고명 준비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황백지단하고요. 요거 까만 거는 석이버섯채로 고명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요 잣은 만두 속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소고기를 제가 곱게 다져놨어요. 이렇게 칼로 다지는 게 제일 맛있어요. 기계로 하지 마시고 요거는 표고버섯인데 같이 소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청장, 집간장이죠. 청장하고 요거 마늘하고 깨소금, 참기름 요런 정도의 양념이 들어가요. 전복을 익히는 방법은 뭐찔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고 그대로 이제 마른 냄비에다가 이렇게 구울 수도 굽듯이 이렇게 익힐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냄새도 없애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게 찌는 방법인 것 같아서 늘 찌는 걸로 익히는데요. 요거 청주예요. 청주를 깨끗이 손질한 전복에다가 뿌렸어요. 전복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네요. 보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파 얇게 썰어 놓은 것들을 조금 이제 뿌려줘요. 여기다가 뿌려주고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했던 거라서 아마 제 영상 첫 번째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 또 그럼 똑같구나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김이 오른 찜솥에서 찔 거예요. 요거를 쪄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전복이 익는 동안에 소를 준비하시는데 일단 요거 표고버섯 곱게 채 써는 거예요. 표고버섯은 곱게 채 써는 요령이 일단 물기를 확실하게 빼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미끄럽지 않게 포가 떠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포도 얇게 포를 얇게 뜨셔야지 이제 이게 체가 곱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두소로 들어가는데 그 만두피가 전복이기 때문에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체대로 얇게 포를 떠서 곱게 체를 썰어 주시는 거예요. 길지 않게.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 체 준비해 놓으시고요. 고기는 제가 아주 곱게 미리 다져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념을 하시는데 청장으로 간을 해요. 이거 청장 집간장이라서 좀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장의 3분의 1 정도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다진 마늘 여기서 파는 안 넣었어요.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 간장하고 마늘 넣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좀 넣으시고요. 거의 참기름은 마늘하고 동량으로 넣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깨소금 넣으시고요. 이렇게 양념들을 하나하나 그냥 넣는 것보다 이렇게 섞어서 넣으시는 게 맛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간이 골고루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고버섯 채 썬 거하고 고기. 고기는 다져놨죠? 양념을 숟가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골고루 섞일 수 있게 고기가 탈출을 했어요. 이렇게 준비해 놓고 요거하고 잣하고 같이 하나씩 해서 넣어줄 거예요. 이게 전복이 처음에 그 궁의 기록에 보면은 생복 만두탕이라고만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조리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생복 만두라는 이름은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전복이 피가 될지 소가 될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재료의 양에 따라서 아 이게 만두 피가 됐겠다 아니면 이게 소가 됐겠다 그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재현을 한 거예요. 1790년대 이 음식도 원행을며 정리의계라는 그런 책에 기록되어 있던 거를 지금 재현해 놓은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제 전복이 다 익었을 테니까 전복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쪄가지고 왔어요. 찐 거를 이제 손질을 해봐야 되는데요. 위에 있는 파하고 이런 거를 긁어낸 다음에 숟가락으로 숟가락 뒤쪽으로 이렇게 하세요. 뒤쪽으로 해서 하면은 이게 잘 떨어져요. 익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를 이렇게 내장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요 이빨까지 이렇게 해서 말끔히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이렇게 자, 떼어내고 여기 지저분하니까 살짝 씻으면 돼요. 자, 이렇게 전복을 다 손질을 해 놓은 거를 살짝만 헹굴게요. 뒤에 이물질들이 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살짝만 헹궈서 쓰도록 할게요. 이때 여기 옆에 까만 거 묻은 것들도 조금씩 떼어내 주면은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렇게 깨끗이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를 포를 떠가지고 만두피를 만들어야 돼요. 조금 작은 전복일 경우에는 가운데에다가 칼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를 넣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 입에 먹기 좋게 하기에는 오므려서 하시는 게 좋고요. 좀 볼품 있게 좀 상에 올리기 근사해 보이게 하려면은 가운데에다가 이제 칼집을 넣어가지고 소를 넣어서 이렇게 약간 큼지막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손을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얇게 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정도. 자, 이렇게 포를 떠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운데에다가 주머니 모양처럼 해서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은 가운데를 한번 잘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전복 하나에서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주머니를 해주실 건데요. 이쪽으로 칼을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이건 좀 어렵죠? 예, 제 생각에는 그냥 얇게 포를 떠서 접어서 하시는 게 하시기가 수월할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이렇게 틈이 벌어질 수 있게 여기다가 이제 만두 소를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다가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볼품은 좋고 그러는데 이 한 입에 먹기는 조금 큰 편이라서 저는 요거를 집에서 해 먹거나 할 때는 그냥 얇게 썰어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궁에서 이렇게 잔치나 그럴 때 쓰였으면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큼지막하게 해갖고 예, 넣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머니가 생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냥 얇게 포 뜨는 걸로 해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좀 다져가지고 아까 고기 양념소 넣은 거 있죠? 거기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도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만 넣어볼게요. 그거를 이게 튀어나오니까 만두가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잘랐어요. 이렇게 해서 꼭 누르면서 얇게 포를 떠줘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워낙 좀 특별하고 특이한 음식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요. 이건 포를 칼이 좀 얇은 칼로 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하시면은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는데 하실 수는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포가 거의 세 장이 떠졌죠? 그 다음에 이제 만두를 빚어볼게요. 만두 빚을 때는 안에다가 전분을 조금 묻혀서 하거든요. 그래서 녹말가루. 아까 만들어 놓은 소 있어요. 여기 소. 제가 전복 조금 다져갖고 놨던 것 같이 섞고요. 여기를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이게 살에 잘 붙으라고 소가 안 빠져나오고 잘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녹말가루를 좀 묻혀줘요.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요. 이게 궁에 여러 가지 의궤나 그런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게 없었어요. 재현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두를 전복을 필요 할 것이냐 소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피로 되는 만두가 됐어요. 이렇게 빚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분가루를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이런 가루 있는 것들은 잘 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털어가지고 정말 묻힌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요. 이렇게 해서 만두가 되는데 요럴 경우에는 그냥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이런 얇은 꼬지 가지고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줘요. 익을 동안에. 여기까지는 다안 얼어물어져도 돼요. 이렇게 조금 보여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빚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주머니에 있는 것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꼭꼭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잣을 한 개씩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잣을, 이건 좀 크니까 잣을 2개 정도 박을게요. 그잣 씹히는 맛이 아주 고소하니 좋아요. 그래서 잣도 하나씩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김 오른 찜솥에서 고기만 익을 정도로만 되면 되니까 10분 정도? 예.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요. 겉에다가 전분을 조금 묻혀주면은 훨씬 더 매끄럽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분을 살짝 묻혀서 전분 잘 털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쪄졌어요. 가까이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꼬지가 꽂았던 거는 빼주시고요. 겉에 녹말가루가 묻어있기 때문에 조금 식은 게더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 찍어 먹을 초간장, 초장이라 그러죠? 잣가루를 듬뿍 넣어서 초장을 만들어 볼게요. 간장이요. 한 큰술에다가. 이건 식초예요. 식초의 3분의 2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요거. 그다음에 잘 섞은 다음에 잣가루를 하나 반 정도 돼요. 가지고 간장을 담아볼게요. 완성 그릇에다가 담았어요. 잣간장이 완성됐고요. 이거 만두를 이제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반 접어서 했던 것들은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더 예쁠 것 같으네요.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고명으로 아까 세 가지 고명 준비해 놨죠. 이거 한번 뿌려 보도록 할게요. 달걀 한 가지당 살짝 한 거. 그냥 고명하기 번거로우시면 그냥 드셔도 돼요. 저는 완성도를 높이고, 원래 음식에 고명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원칙대로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생략하셔도 맛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흰 지단도 해주고, 이 지단채만 뿌려도 되지만은 우리가 뭐든지 삼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표고버섯 가지고 하는 김에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석이채로 이렇게 검은색 고명을 조금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드실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원래가 생복 만두탕이라 그랬잖아요. 그 탕이 할 때는 만두를 빚은 다음에 양지머리 국물에다가 청장으로 간해서 거기에다가 이걸 넣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만두탕으로 드실 수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떡국 같은 걸할때 그냥 떡만두국도 하지만은 요거 특별한 고명으로 생각해서 여기 하나 정도씩 얹어서 떡국으로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길게 해놓은 것들 한번 담아 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만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삼색 고모형을 얹어 봤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무슨 맛일지 궁금하시죠? 이것도 처음 보시는 거죠? 예, 저도 본지몇년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생복만두 완성입니다. 맛 한번 봐드릴까요? 한 입에 들어가는 작은 거를 하나 해서 잣간장 살짝 찍어서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전복이 엄청 부드럽고요. 속에서 자취 하나씩 씹히는 게 엄청 고소해요. 그리고 고개랑 표고 맛도 살짝 나면서. 근데 제일 맛이 강한 게 전복이에요. 그래도 고기 맛이 살짝 있긴 하지만은 이것도 정말 맛있네요. 저는 탕으로만 해서 먹었었는데 이렇게 만두를 해서 드시면은 덜 복잡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복 만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요리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